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들어보셨나요? 이 노후된 학교를 미래와 꿈을 잇는 친환경 디지털 공간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총 18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정된 한 학교에 권용찬 기자가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극도의 혼란기였던 지난 2020년 입학해 잃어버린 2년을 경험해야 했던 고3 학생들에겐 코로나 학번이라는 신조어가 따라붙습니다. 일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권예나 양 또한 그중 한 명입니다. 학교 등교도 많이 못하고 여러 활동들도 못해서 되게 아쉬움이 컸는데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재밌는 수업들도 많이 하고 뷰티과에서 할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할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학교들이 일상의 모습과 함께 활력을 되찾아가는 가운데 고양시 특성화 명문으로 꼽히는 일산고등학교는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며 더 큰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40년 이상의 노후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바꾸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그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아서 환경적인 그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그 다음에 마을과 함께하는 융합적인 형태의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학교 모습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조리, 제과제빵과 뷰티 디자인 등 총 6개 학과의 현장 실무 중심 교육으로 졸업 후 취업과 진학 모두 두각을 보인 일산고등학교는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과 함께 1956년도 개교 이래 꾸준히 축적된 휴먼 파워까지 더해 더 큰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산고등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사회 곳곳에서 많은 동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산고등학교 운영위원이자 경기도 도의원 당선자로서 이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프로젝트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산고등학교 화이팅! 대대적인 학교 재건축과 미래형 시설 구축은 물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더해지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갖는 희망의 기대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